그리고 OTT 플랫폼이고 19금 수위여서 조금 표현에 있어서 작가님이 좀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자유로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. 저희가 19금을 단 이유는 물론 그 언어적인 욕설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 학교폭력의 내용도 이렇게 등장하지만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법체계 아닌 사법체계 안에서의 복수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선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옹호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동은이가 가진 철학이 저는 19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성인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적 복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19금이 맞는 내용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19금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표현에 있어서 수혜에 있어서 훨씬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그런 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내 속에 있는 그 어둠? 어둠. 네. 네. 그런 것 우리 다크 은숙의 모습을 여러분들 더 글로리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여성분 한 분 한 분 정말 믿고 보는 타락할 나를 위해